예, 택시비를 계좌로 이체하겠다고 하고 나서 1원만 보내는 등 수십 차례 무임승차한 20대 남성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택시에 무임승차한 20대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. 범행 방법은 이랬어요. 기사님 요금을 계좌로 이체해드릴게요 라고 한 거죠. 그리고는 보내는 사람 항목에 15,000원 이렇게 숫자를 입력해서 마치 요금, 그러니까 이 금액을 보내는 것처럼 택시기사에게 보여준 거죠. 그리고는 실제로는 1원, 뭐 10원 이 정도만 보낸 겁니다. 택시기사들이 바쁘니까 입금 알림만 확인하고 금액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는 점을 노린 겁니다. A씨, 이 같은 수법으로 30번 넘게 택시 요금을 안 내고 달아났습니다. 경찰은 A씨를 상습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.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택시 승객이 요금을 안 내고 도주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. 자신을 서울 택시기사로 소개한 A씨는 새벽 2시 넘어 신사역의 한 클럽에서 술 취한 여성 승객을 태워 역삼동까지 이동했습니다. 요금 9,000원이 나왔지만 승객은 계좌 이체가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. 현금 가져오겠다며 자기 얼굴을 보고 믿어달라고 한 이 승객. 25분가량 기다렸지만 돌아오지 않았다는데요. A씨는 가뜩이나 힘든 상황인데 어이가 없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. 무임승차는 1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엔 사기죄로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누리꾼들은 카드도 안 갖고 다니는 거 보면 100% 계획적, 돈 없으면 걸어갔어야지 왜 저러고 사나, 잡혀도 처벌이 솜방방이니까 계속하는 거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 지난달 27일 새벽 병맥주를 손에 든 한 외국인 남성이 택시를 세웁니다. 술에 취한 자신의 친구를 성남 미군 부대까지 태워달라고 간청합니다. Please get my friend home safe. Please, please, my friend. K-16, Seoul Air Base, Songnam Sea. 택시 기사 58살 김모 씨는 남성 A 씨를 태우고 이태원에서 출발했습니다. Okay, car. Okay, get in, get in. 그런데 주행 중인 뒷좌석 문을 자꾸 갑자기 열었고. Mr. Close the door. Let's go. 자, 일단 나잡아. 택시를 네 번이나 세우는 우여곡절 끝에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. 하지만 신용카드로 택시비 결제가 안 됐습니다. 결국 인근 편의점 현금 인출기에 함께 갔는데 A씨가 갑자기 택시 기사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. 경찰 신고 전까지 김 씨의 얼굴 부위를 10여 차례 때렸습니다. 얼굴 쪽을 맞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팔, 양쪽 팔로 얼굴을 감싸놨지만은 머리를 갖다가 막 앞뒤 할 것 없이 막 집중적으로 머리를 너무 심하게 막 가격을 해서. A씨는 택시 뒷좌석에 본인의 신분증이 담긴 지갑과 휴대전화를 두고 이 맞은편 미군분대 방향 쪽으로 도주했습니다. 출동한 경찰이 신분증을 확인해 보니 A씨는 성남비행장 주한미군부대 소속 병사였습니다. 집에 도착을 해서 사실 구토도 했어요. 지금까지도 울렁거리고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일상생활하는데 너무 힘들어요. 김 씨는 택시 운행도 일주일째 못하고 있는데 못 받은 택시비는 물론 치료비를 미군 병사에게 받아낼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. A 씨에 대한 경찰 조사는 미군 측과 협의해 진행해야 해 아직 진전이 없습니다. 몸이 좀 아프지만은 병원을 가서 입원을 한다는 게 형편이 좀 어려운 상황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서 약만 먹고 이렇게 끙끙 앓고 있습니다. 저는. 경찰은 폭행 혐의로 입건한 A씨에 대한 소환 조사 날짜를 미군 측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SBS 박찬범입니다.